Times. 네, 재밌는 장난감 그리고 재밌는 친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인파가 나왔어요. 네네. 일단 뭐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얼마나 성풍적인 인기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THR보다 더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 THR이 지금 뭐 입고가 되는 족족 나가서 애초에 그죠? 아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스파크는 사실 인지도가 많이 올라오지 그죠? 않아서 그죠?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THR의 인기를 이미 누르고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판매가 개시가 되는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리뷰로 한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THR보다 인기가 많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좀 비교하고 네. 그 기초 피지컬부터 좀 앱을 통한 다양한 기능까지 한번 정식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기타면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홈레코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어쿠스틱 앰프 기능도 있어서 이게 렉타미든 어타미든 다른 데에서도 네네네. 좀 리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가장 핫한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올 때 이거는 뭐 좀 여담입니다만 밑에 오늘 내려올 때 THR이 잔뜩 들어와 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너무 봤죠. 반가운 거예요. 네. THR 물량이 없어갖고 진짜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THR이 막 그득 이렇게 밑에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와 마음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THR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 스파크라는 옵션까지 생겼으니까 네. 올해 초에는 아마 이 앰프 중에 어느 걸 살지 고민하는 그런 즐거운 맞습니다. 고민의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그런 유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이제 쓰고 둘 작은 앰프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야마 제품을 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적인 것도 그렇고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집에도 재고가 없어서 아 뭘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를 리뷰하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또 그 경쟁 제품 대상이 되겠죠. 새로운 보기가 생겼죠. 네네. 근데 웃긴 건 오늘 우리가 이걸 리뷰하는 날에 THR이 또 저렇게 들어왔어. 네, 맞아요. 이제 재밌습니다. 진짜 뭘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네. 고민이 여러분들 굉장히 깊어지실 것만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스파크의 파지티브 그리드의 스파크 40과 스파크 미니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이건 출시된 지가 좀 됐어요. 이거는 2019년도에 출시가 됐고 이건 2022년도에 출시가 됐죠. 네네네. 그래서 따끈따끈한 거죠. 네,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인기가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객 니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좀 휴대도 용이하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를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이렇게 미니가 나왔는데 이거 자체의 기능 이 피지컬 기초 피지컬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도 있지만 이 앱과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이 없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 사이즈가 진짜 거의 반 이하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도 약간 그렇게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미니가 가격이 비쌉니다. 네.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크기가 준 만큼 돈을 싸게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아쉬웠던 기능들 휴대성,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동에 있어서의 좀 더 컴팩트한 네. 그런 여러분들의 활용도를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라고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쌉니다. 43만 5천 원이고요 얘는 32만 9천 원.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책가방 안에 넣어서 뭐 어디서든지 그리고 이제 집에 DP할 때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뭐 물론 이 친구도 많이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아요. 뭐 집에 두는 거라고 치면. 그쵸? 근데 뭔가 휴대하기 좀 더 용이하고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런 그렇습니다. 것까지 좀 생각한 것 같네요. 가지고 다닐 거라면 이거 집에다가 놓고 쓸 거면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도 뭐 THR이면 워낙에 예쁘긴 하지만 이 친구도 꽤나 예쁘게 나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소품적인 효과에서도 사실 두 개가 되게 라이벌이 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스파크는 지금 현재 그 다른 외국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데 네? 이 스파크 40 기준으로 5,593개의 리뷰가 달려 있고요. 별점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4.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야, 이건 뭐 리뷰가 뭐 정말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파크를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따로 나누자니 앱 기능이 똑같아 갖고 저희가 일부에서는 이거 한번 사운드 들어보고 이것도 사운드 들어보고
그리고 앱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만 말씀드린 다음에 2부에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앱 기능을 한 번씩 활용해서 듣는 것으로 네. 해볼게요. 자, 스파크 40 스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흰색뿐만이 아니고 검은색으로도 출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톤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잼 기능도 그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코드를 분석해줘서 플레이얼롱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악보가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저희도 아까 신기했는데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를 이제 리뷰하기 위해서 이제 앱을 연동해서 했는데 음악을 틀면 음악을 분석을 해서 코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그 연주를 파악을 해서 그 코드 진행대로 자기가 그 백킹 트랙을 만들어 드럼이랑 베이스를 만들어줘. 이거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우절 이지롱이라는 거 할 때 네. 상상으로 했었던 맞아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상상으로 했었던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요. 구현이 된다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릴을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올리면은 이 그릴에 이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아마 뭐 직구를 하시거나 직접 주문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그릴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스마트 잼 라이브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 그 또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연주자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팝을 하는 사람, 락하는 사람 있다. 앱에서 다 보여드릴 건데 신기하고 그리고 또 오토코드. 이게 그 오토코드가 내 여기 폰 안에 있는 그 송들을 다 분석해 주는 건 아니고 어디 사이트에는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뭐 스포티파이나 유튜브나 네. 이런 그 플랫폼에서 그 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찾아볼 만한 노래들은 코드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네네네네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뭐 여기서 이제 찾아보지 않은 내가 직접 만든 노래라든가 아니면 별로 안 유명한 노래라든가 이런 거 유튜브에 찾아서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이거 시간이 좀 걸려요. 분석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근데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뭐 온 코드까지 뭐 다 잡아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토닉이랑 키를 찾는 것만큼은 문제 없이 잘 수행해내고 그죠. 있는 그거, 놀라운 기술을 그것만 돼도 대단하죠. 그쵸? 사실 다이어토닉 안에서는 꽤 잘 잡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논다이어토닉도 너무 막 시시각각 변하는 어려운 코드 프로그레션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토닉을 잡아내는 데는 꽤나 정확도가 있었습니다.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뭐 더 좋겠네요. 그쵸? 아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죠. 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추천하는 톤들만 그냥 딱딱딱 들어가서 보면 밑에 또 하트 갤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았네. 맞아요. 누르고 치면 그냥 바로 그톤 나옵니다. 카테고리에서 뭐 메탈 딱 누르고 밑에 톤딱 클릭하면 그냥 바로 쫙 이런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져서 치는 것보다는 그냥 앱에서 이렇게 해서 만져 누르고 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기만 해도 뭐 프리셋을 만져서 나만의 톤을 만들고 할 뭐 그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톤, 양질의 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저게 좀 놀란 지점이긴 한데 약간 요 정도에서 기능이 많은 그 앰프들이 약간 좀 사운드의 전반적인 이제 퀄리티에서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하는 느낌이 있는데 다양하기만 할 뿐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일렉트릭 베이스, 어쿠스틱도 다 지금 사운드를 골라 쓸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베타면 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이제 사운드들은 저희 다른 플랫폼에서 한 번씩 베타 못하면 다 하겠네요. 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앱을 잘 받으셔서 앱과 반드시 같이 쓰셔야 하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크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프리퀀시 레인지는 20에서 2만까지 굉장히 넓은 프리퀀시 레인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4인치 커스텀 디자인드 스피커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스테레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할 때도 상당히 네. 좋은 퀄리티의 음질의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앰프는 클래스 D 앰프로 40W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임피던스는 4옴. 그리고 앰프 타입을 한번 볼게요. 앰프 타입은 게인, 베이스, 미들, 트래블, 마스터,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까지 전면에서 패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아웃풋 볼륨, 뭐 음악 볼륨,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프리셋 버튼이 있고요. 탭과 튜너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패널에서는 USB 포트, 옥스인, DC인 있고요. 온보드 이펙터가 33개 앰프 모델, 44개 이펙터 뭐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거는
4분의 1인치 기타 인풋, 8분의 1인치 옥스 인풋, 8분의 1인치 네, 헤드폰 인풋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호잭, 3호잭, 3호잭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 가능하고 크기는 350, 180, 190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거의 비슷하죠. 180, 네네. 190, 옆으로는 350이 되고요. 핸드폰 그 정도. 네. 이게 아이폰이거든요. 네. 요 정도 크기입니다. 갤럭시로 보면은 한 이 정도. 괜찮아요. 크기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5.2kg 나가요, 얘가. 핸들이 리무버블 핸들이 달려 있네요. 아, 이거 가죽끈. 이거는 네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다니실 때 편하게 뺐다 꼈다 하시고요. 자, 이렇게 큰 걸 먼저 살펴봤고 그다음에 미니도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니는 보면 일단 노브 자체가 굉장히 적게 있죠. 그죠? 네. 미니는 미니도 근데 재밌는 거는 스테레오입니다. 이 작은데? 네. 이 작은데 스테레오예요. 어, 진짜로? 어떻게 스테레오를 했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이건 거짓말. 진짜야. 안 거짓말. 10W 클래스 D 앰프고요. 그 커스텀 디자인드 스피커 2인치짜리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4인치짜리 두 개, 2인치짜리 두 개. 4옴이고요. 네, 전면부 패널을 보시면은 프리셋 셀렉터 노브가 네. 하나 있죠. 그리고 옆에 기타 채널 볼륨, 뮤직 네. 채널 볼륨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디테일은 다 앱에서 만지라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앱을 안 쓰는 분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앱에 완전 특화된 모델, 최소한의 기능만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어 패널 쪽에는 파워 버튼과 페어 튜너 버튼이 있습니다. 페어는 이제 그 페어링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보드 이펙터 33개 앰프와 44개 이펙터, 이건 이제 뭐 앱과 똑같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링 커넥션도 그 기타 인풋 5호잭이랑 옥스 인풋 3호잭, 헤드폰 3호잭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지컬이 146, 123, 165 정말 앙증 맞습니다. 진짜 조그매요. 그죠. 네, 그리고 무게는 1.5kg로 뭐 3분의 1 무게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피지컬부터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우리 스파크 40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스파크 40에서 하나씩 한번 그냥 뭐 어쿠스틱 베이스는 패스할게요, 이번에는. 네네. 네, 클린부터 듣겠습니다. 게인을 좀 빼니까 훨씬 더 예쁜 소리가 나오죠. 오. 브이 세팅으로 해놓으면 이런 사운드. 이렇게 클린해서 이것도 한 번씩 들어볼게요.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돌려볼게요. 아무것도 우리가 디테일을 만지지 않고 그냥 해도 이 정도 사운드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럼 바로 글래스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크런치 갑니다. 메탈
좋습니다. 바로 미니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귀엽습니다. 자, 볼륨이랑 프레스만 바꿀 수 있고요. 최대 볼륨입니다. 리듬. 이건 뭐 지금 우리가 뭐 공간계 이런 것도 뭐 못 바꿔요. 앱을 연결해야 되죠. 네. 리듬. 귀엽다. 근데 소리가 이 피지컬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그거. 게 솔로 커썸 신기하게 두 가지가 비슷한 사운드를 내주긴 하지만 이 친구가 확실히 좀 뭐 피지컬 차이가 당연히 나긴 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기에 비하면 크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크기에 저 정도 나면은 맞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사운드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괜찮은 심지어 스테레오라니.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그 팬더에서 나온 그 장난감 뭔지 알아요. 네네.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스피커 크기는 말할 수도 없지만 크기 자체는 높이 자체는 좀 비슷한 비슷하잖아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 크기에 이 정도 사운드 난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기술력의 발전을 체감할 만한. 왜냐면 출시가 최근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작은 앰프를 만드는 기술력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참 기대되는데 여러분들 이 편에서 이 사운드를 듣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앱에서 들려주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진짜 그 쉽게 설명드리면 이 파스티브 그리드에서 이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녹음할 때 쓰는 그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그냥 앱에서 아무거나 툭툭 눌러서 연주해 보시는 그런 재미가 상당하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말 겉만 살짝 핥아본 거고 겉핥게 한 거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앱과 연동을 해서 사운드 모니터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보고 리뷰를 그만 보시면은 얘 사운드의 한 10% 정도밖에 못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2부에서는 앱과 연동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Kia Times.